자, 인트로와 A 부분 설명입니다. 인트로에 나오는 이네 마디가 이 곡의 가장 특징적인 신나는 어떤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인트로 부분. 제가 지금 오른손은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왼손에 타이밍을 계속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엇박으로 갔다가, 싱코페이션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죠. 자, 처음 두 마디 정도만 약간 다르고요. 나머지 이제 A 부분, 노래 들어갔을 때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인트로의 특징적인 이런 부분만 조심해 주세요. 다 발의 코드로 잡았죠? 그 다음에 A마이너에서 G로 갈 때, 계속 뒤에 코드가 싱커페이션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얘는 계속 똑같이 움직이는데, 코드가 한번, 요렇게, 요렇게 스타카토 느낌으로 가야 돼요. 하고, 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요런 식으로, 솔라도, 이런 애드립을 넣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생략하시고요. 자, C에서 D마이너로 갈 때, D마이너 7이죠. 쿵짝짝, 쿵짝짠. 하고, 이 코드를 운지에다가 푸는 타이밍을 잘못하시면, 이렇게 뮤트 톤만 나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잡았다가 떼는 요 타이밍을 짧게 끊어주셔야 돼요. 들어가면 한번 브레이크 걸어 주시고 그대가 돌아서면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아르페지오로 갔다가 D마이너7을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잡았죠? 코드 그림을 참조하시고요. 자, A마이너를 제가 이쪽까지 슬라이드로 갔어요. 하고 G를 이쪽에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입니다.